한 2주 정도 준비를 해서 7, 8, 10 여분의 많은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그 질문에서 15개 정도 다이아몬드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골라주셔가지고 오늘 공유할까 합니다. 사업 초기에 이렇게 질문이 많다는 것은 내가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또 질문도 많을 거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오늘 세 분의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의 어떤 답변을 통해서 많이 배워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과 답변 중에 처음에 그 조진 사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렇게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라고 제품 효과를 보고 나서 이 증상에 이 제품, 뭐저 증상에 저 제품 이렇게 좋다 얘기하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모든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를 하니까 뭐 약장수 같다. 누가 이 스폰서 보고 이런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과하다는 피드백을 받곤 하셨답니다. 그래서 뭐 강력 조절을 어떻게 하면 사업 진행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김수진 다이아몬드 사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 제가 성함 이름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유탑 김수진입니다. 일단 이런 얘기들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품에 관해서 리얼하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듣는 얘기이기도 하는데 저는 한두 가지 정도로 이제 방법을 찾아봤어요. 일단 만나서 설명할 때 상대의 반응을 살펴보는 겁니다. 상대의 눈빛이나 태도 뭐 이런 반응들을 보면 이분이 부정적인지 아닌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만약에 부정적인 이게 느껴진다. 그럴 때는 일단 뭐 이제 이런 때는 이런 제품이 들어가라. 저런 제품을 꼭 먹어야 된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 알아보게끔 선택하느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보고 선택하게끔요. 그래서 직접 알아보게 되면 객관적인 제품 관련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뭐 자료 검토를 통해서 좀더 확신을 갖고 스스로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대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은 부분을 미리 제가 선수 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그렇게 만병통치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들렸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제가 처음 설명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만병통치약처럼. 그래서 정말 의심스러웠다. 그런데 알고 나니까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이 제품은 병의 치료가 아니라 원인적인 해결을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유니시티는 세계 최초로 동종요법을 연구한 회사죠. 동종요법은 자연의학의 한 분야고요. 만약에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난다. 그럼 그냥 일반 의학은 열을 내리는 그냥 해열제를 쓰겠죠. 하지만 동종요법은 열을 올려주는 거죠. 스트레스를 물리치기 위한 면역 반응을 키워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가 면역 치유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던 증상들이 몸의 면역을 키워주면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또 좋아지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서 제품에 대한 신뢰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반응이 뭐 나쁘진 않겠죠. 그러면 반응이 좋아졌을 때 리얼하게, 제품 경험하신 분들 그런 사례들을 조금 얘기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품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뒤로, 이게 이렇게, 저 사람이 부정적인데 하면서,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뒤로 한발 빼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 있게 한발더 앞으로 가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직접 알아보시게끔 미팅으로 안내해서 직접 알아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조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이 많아서 그 질문 드리고 답변 드리고 빨리빨리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윤주 사장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다단계 선입견 있는 분께 유니시티 설명을 잘 하고 싶으시대요.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재영 사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유탑 신재혁입니다. 자,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뭐 유니시티 알기 전에는 막연하게 뭐 다단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이었던 그런 견해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것 내지는 선입견들이 실체가 없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부정하는지, 뭐가 막연하게 그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이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선입견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여쭤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많은 분들의 질문을 보면서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땐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때 저희 사업가들이 항상 배우기로는 질문을 통해서 니즈 파악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질문을 잘 못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유니티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궁금하거나 상대방의 반응을 제가 이해를 못할 때는 항상 물어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건데 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를테면 다단계에 대해서 잘 아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아니면은 전에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비즈니스에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피해를 보신 적 있나요? 라고 하면 이제 그분들이 그런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올 텐데요. 먼저 경청해 주세요. 그냥 잘 들어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 그러면 제가 하는 사업은 그런 게 아닌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입견이 그리고 무턱대고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게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사실은 그냥 안 들으려고 하거나 외면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우선 선회할 것은 뭐냐면 당장의 사업으로 쫀식히기보다는 우선 제품 경험을 통해서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울 말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면 뭐다 대답도 잘할 것 같고, 예, 우선 사람은 좀 공격적이어가지고, 아, 네, 참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최승희 사장님께서 하신 질문인데, 아직은 뭐 본인도 투잡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본업을 그만두실 수가 없는데 양쪽 일을 했을 경우 시간 분배 투자를 어떻게 나눴으면 또잘 하시다가 또 무너지곤 하신다고 어떻게 하면 보험하면서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네, 김정숙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유탑 김정숙입니다. 꾸준한 팔로업, 부업하면서 잘하는 방법, 솔직히, 전업을 해도 팔로업은 힘듭니다. 그죠? 그리고, 부업하면서 잘하는 방법 더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근데, 뭐, 답이라고 말씀드리자면, 먼저 결단 결의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꾸준히 할 거라고,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무언가를 하지 않고 또 무언가를 하겠노라고 결단 결의가 되신 분이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시간 관리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시간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 팔로우업을 받으실 한 대상자를 상대로 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팔로우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나의 관심도와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공들이는 그 시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업인 경우에 팔로우업은 솔직히 본인이 시간 내어서, 시간을 쫓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당연히 내어 그 시간을 잘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아니면 꼭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분에게 팔로우업을 잘 해야지만 그 시간이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전업 아닌 부업을 하시면서 시간을 100%잘 낸다, 그리고 어떠한 시간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 결의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팔로우업을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활용 잘 하셔야죠, 그렇죠? 그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유니티 제품은 예, 뭐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뭐한 번만 먹는 사람은 없다는 좋은 명언이 있습니다. 예, 재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이순혜 사장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네, 김수진 사장님. 네, 우리 제품력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소비자들은 사업과 마인드와 다르기 때문에 몇달 복용 후에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재구매를 안 하시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 팔아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구매하신 경우 제대로 안 드시고 제대로 안 드시니까 당연히 뭐 효과가 모르겠다 이러시면 재구매 안 하시는 경우도 있죠. 사실 팔로업 대상자가 소비자부터 시작인데 가끔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자 팔로업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소비자들을 통해서 사업자를 찾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소비자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소비자들은 본인이 돈을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품을 받은 후에, 전달받은 후에 관리받는 걸 좋아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우리 제품이 이렇게 좋다, 차별성과 경쟁력을 계속 어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자가 없다 이런 거를 인식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소비만 해도 이익이고 소개했을 때 이익이 되는 부분. 그게 바로 보상 플랜이잖아요. 보상 플랜과 사업 QI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플랜을 들은 분들이 소개가 나와요. 소개도 훨씬 쉽고 꾸준하게 소비도 하시더라고요. 일단 소개가 나오면 캐시백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지속적인 소개에서 사업으로 연결이 되기가 굉장히 쉽고요. 이렇게 꾸준한 팔로우업을 한다면 재구매는 물론 사업에 관심에까지도 가지실 겁니다. 그럼 당연히 평생 소비자가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분 중에. 그렇게 만남이 안 되는 경우는 문자나 카톡으로 자료 전송이나 저희 요새 유탑 채널이 아주 잘돼 있잖아요. 유튜브 자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주면서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경우는 이도 저도 아니고 제품 먹다가 다른 제품으로 잠깐 바람 피시는 분들이 소비자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제가 길게 오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같은 제품력이 없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근데 다시 돌아오기까지 만약에 제가 꾸준하게 관리를 안 하고 있었다면 아마 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한 관리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꾸준한 팔로업으로 소비자를 사업가로 만드는 게 또는 소개자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답은 진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사업자 마인드를 빠른 시일 내에 가질 수 있는 노하우를 아시고 싶답니다. 네, 이분 네, 안녕하시죠? 정경미 사장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네, 김정수 사장님. 네. 사업자 마인드를 빠른 시일 내에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처음 시작하실 때는 배움에 있어서 좀 속도를 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겠노라고 마음을 먹고, 이 사업을 배움에 있어서 너무 시간을 느긋하게 갖고 이 사업을 시작하신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배우는 에 있어서도 굉장히 게을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자기만의 OM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배움에 속도를 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활동량을 늘리는 겁니다. 제가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트워크에 있어서 천천히란 말은 없다. 네트워크하고 가장 맞지 않는 말이 단어가 천천히라는 말을 갖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타이밍이 전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전부인 이 일에 활동량을 늘리지 않는다라면 내가 이 일도 새롭고 그리고 많이 해보지도 않은 일에다가 좀 천천히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사업자 마인드는 좀 가지기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내가 전업을 하고 혹은 이 사업을 나의 인생을 바꾸는 도구로 그리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배움에 있어서 먼저 속도를 내십시오. 배운다고 1년, 2년 동안 배우시는 것은 전혀 이 사업하고 맞지 않고요. 단기간 내에 내가 장착할 수 있는 무기, 배움에 있어서
각도를 내시고요. 그리고 경험밖에 답이 없습니다. 활동량을 늘리셔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사업에 경험만큼 훌륭한 스승이 있을까요? 이 사업을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자 마인드를 굳건히 할 수 있을지,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경험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많은 경험들이 본인에게 스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현재 부업 중이시래요.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현재 부업 중이시고 어느 직급일 때 전업으로 하는 것이, 아마 뭐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직급일 때 전업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일까요?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네, 신재혁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 전업 타이밍을 언제로 해야 할지 이렇게 사업가분들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인데, 이 사업하시는 분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제 경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전업할 때 2012년도 1월에 전업했는데, 그때 당시 저는 골드 디렉터였고요. 월 소득은 200만 원이 안 됐고, 또 파트너는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직에서도 수입이 작은 편은 아니었으니까 이제 직급이나 수입을 기준으로 전업한 케이스는 아닌 것은 확실하게 들죠. 뭐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저의 경우는 이제 가슴이 시켜서 전업을 한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괜히 말하고 조금 나 부끄럽네요. 어쨌든 아 진짜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막 이거밖에 할 거 없다라는, 그리고 정말 유니티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걸 바로 이제 보험을 그만두고 바로 전업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아까 이 부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우리 사업이, 유니시티 사업이 부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에요. 근데 부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게 뭐 취미활동처럼 남는 시간에 조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시면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조금 하시다가 안 되면 말고, 원래 본업으로 돌아가셔서 거기 하시다가 또, 사실은 이게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전업할 타이밍을 찾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시다 보면 분명히 파트너가 늘고 수입이 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언젠가 또 이렇게 또 다른 결단, 사업을 시작하실 때 결단하셨잖아요. 나 유니시티로 성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부업으로 열심히 진행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사업을 부업으로 진행하시다 보면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때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업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 보면 직급이나 수입이 아닌 그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PD,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를 부업으로 가실 수는 없잖아요. 네, 여기 지금 뭐 PD 클럽 사장님들은 아시겠지만 PD 3차 도전할 때 진짜 아무 생각도 못 하잖아요. 정말 이거 온전히 이것만 해야지. 사실 부업으로 PD 3차 달성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대단하신 거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니시티에 올인하셔야 되는데, 그 시점은 부업으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 시기가 온다라는 거. 그래서 부업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신경 써셔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내가 전업할 타이밍이 온다라는 거, 그때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슴이 식혀서 전업하면 멋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희 사장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시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을까요? 하셨는데, 참 시간 관리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김수진 사장님. 네, 시간이 많다고 저희가 사업을 잘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시간 투자가 전혀 안 된다면 전혀 못
한다면 그것도 사업한다고는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유니시티 사업을 원한다면 바쁘더라도 하루에 몇 시간의 시간 투자를 할수 있는지를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아보시는 분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공부도 해보고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이미 결단하신 분들은요, 적어도 이제 뭐 그것도 이제 그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시겠지만 일단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겁니다. 명단 작성을 한 후에 스폰서 도움받을 스폰서와의 카운슬링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컨택하고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같이 상의하고 함께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일단 시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할수 있는 방법이 줌 미팅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좋아진 게줌 미팅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언제 어디서든 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이 합류하시기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줌 미팅을 효과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대면 또는 이제 줌 미팅을 스폰서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렇게 받을 때 내가 빨리 배워서 내가 스스로 하기 시작한다면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스폰서와 한명 같이 만날 때 내가 혼자 만난다면 두 명, 세 명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 같고요. 이왕이면 이제 바쁘신 만큼 빨리 제대로 알아보고 결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나 여러 채널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알아보는 방법들이 다양해졌고 저희가 이제 팔로우업 할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있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줌으로 미팅 참석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저는 알아볼 시간도 없어요. 이런 분보다는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아, 저 지금 정말 한가해졌어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일거리가 줄어들고 하시는 일이 또잘안 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빨리 찾아서 팔로우업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간이 없었지만 이 사업을 알아보시고 제대로 비전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시간 투자가 점점 늘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더 시간 투자를 하고 나중엔 전업까지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안노담 사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겁니다. 넵스 드라이빙에서 스폰서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스폰서시죠. 김장수 사장님. 네, 저희 안노담 사장님하고도 뎁스 드라이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을 위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후원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뭐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가 첫 번째 저는 시간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켜서 먼 거리 후원이든 아니면 뎁스를 타고 하는 후원이든 간에 시간 약속을 잘 지켜 서로 간에 믿음과 신뢰를 깨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본인이 이제 스폰서가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제대로 장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폰서가 제대로 사업에 대한 확신을 장착하지 않고 후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 후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폰서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파트너도 사업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확신이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후원을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원 약속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후원을 할 시에 스폰서가 사업에 대한 확신을 소개해 준 사람이나 아니면 후원을 해 주는 파트너 사님들에게 좀더 확신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험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만큼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쌓이다 보면 실력이 되죠. 실력 있는 스폰서가 아까 니즈 파악이라든지 상대방이 뭔가가 원했을 때그 즉시에 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 그리고 사업에 대한 확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가진 실력을 갖추면, 후원을 하기에 훨씬 더 멋진 스폰서, 그리고 멋진 업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을 겁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저희도 요즘에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사업을 펼쳐가고자 하는 29살 문정준 사장님이십니다. 명단 내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미팅으로 이어지기까지 사장님들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도 미팅으로 연결하기 쉽지 않고 사장님들께서 저처럼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어떻게 연락하고 미팅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지 의견과 조언을 간절히 여쭙고 싶답니다. 짧고 네, 시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문정준 사장님 질문을 보면서 이건 꼭 제가 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마음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질문에서. 그래서 이제 그냥 한번 제가 그러니까 29살이라고 하는, 29살이라고 하는 문정준 사장님을 이제 제가 빙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그 29살 때 뭐였냐면 저 보험 세일즈 했었거든요. 제가 27살에 보험 업에 입문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는 해에 갔는데, 사실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세일즈란 걸 하겠다라고 하고,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은 다제 지인들이죠. 친구들. 근데 보험에 니즈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저는 보험한답시고 갑자기 한 번도 안 입던 양복을 입고 찾아가고, 처음에 친구를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제가 이렇게 악수를 딱 손을 내미니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서 악수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단순히 보험 세일즈맨이 됐다고 해서 만나갖고 양복 입고 와서 보험 세일즈 뭐 베테랑이냐 막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때 되게 주변 사람들이 어색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험에 대한 상품을 설명하려고 하면 됐고 그냥 하나 할게 뭐 이런 식의 그냥 클로징은 잘 됐지만, 제가 이걸 장기적으로 일을 할 거면은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득될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가입은 해줄 수 있지만 소개도 안될 것이며, 나를 이 보험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소개할 어떤 그런 것도 안설 것이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그 지인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다잘 들어주는 것이 네가 날 도와주는 거야라고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약도 잘 되고 소개도 잘 됐었어요. 한 번은 그런 지인들이 사실은 나를 보고, 내가 갑자기 유니시티 사업했다고, 사업가 됐다고 제가 얘기한다고 그들이 내 말에 비전이네라고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끝까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돼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할때 있어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유니시티 사업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쇼더 플랜이라는 것을 하시려고 할 때는 진짜 내가 왜이 사업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9세 우리 문정준 사장님께서는 왜 29세인데 유니티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내가 꼭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20대 사장님이 나오신 거는 저희 그룹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흡수가 될 거예요. 우리 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런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젊은 분들을 생각하면, 20대 분들을 생각하면 뭐냐면 꿈도 없고 야망도 없고 그냥 뭐 아주 뭐 욜로라든지 뭐 아주 소확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만 한정된 그런 생활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누군가는 지금보다 더잘 살고 싶은데, 그들은 하는 일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작으니까 사실은 엄두가 안 나는 것뿐인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싶지만 그 정도 능력은 안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위험을 모험을 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으니, 사실은 지금 이 유탑 우리 그룹 안에서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런 리스크를 안지 않고도 자기가 스타트업을 할수 있고 벤처를 할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필하면서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한 번은 꼭 그런 끊고 가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업가로 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있게끔 하는 것과, 그 다음에 29세면 친구분들은 건강기능식품 생각도 안할 거예요. 네, 제가 35살에 고혈압 약을 먹을 때도 건강기능식품을 제 돈으로 사는 거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친구들한테 사장님의 플랜을 말씀하시고요,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건 뭐냐면 그 친구분들의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소개받으셔야 돼요. 제가 장담하는데 사장님의 친구분의 부모님들은
10명 중에 3명은 고혈압약을 드실 거고, 3명은 당뇨약을 드실 거고, 3명은 고지혈증약을 드시고, 나머지 한 분은 다 드실 거예요. 꼭 소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펼쳐나가야 돼요. 어쨌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멤버십을 만들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게끔, 그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되고, 마지막 질문이, 그러니까 이분은 질문 두 개 하신 거예요. 코비드19의 시대에 사람들이 연락을 해도 미팅으로 연결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분은 아마 작년에 조인 되셨겠죠? 코로나 시대에. 제가 코로나 시대 이전에 조인된 사람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상관없이 원래 연락 잘 안 돼요. 만나자 그러면 잘 안 만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이게 뭐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기존 사업자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막 뭐 줄 서 사람들이 우리 만나려고 했어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저보러 먼저 만나자라고 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99%가 다 제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다른 걸로 핑계댔고, 코로나에는 코로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생각을 버리세요. 코로나 때문에 나를 안 만나는 거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만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하다 보면 그 어떤 경험적인 게 늘어갔고, 나중에 또 반복하는 어떤 미팅을 요청을 하다 보면 거절도요. 아무리 많이 해봤자 세네 번이에요. 다섯 번 하면은 어떻게 그것까지 거절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뭐 하자는 게 아니라 차 한잔 마시자라고 하는데. 그죠? 식사 한번 하자라고 하는데. 분명히 하다 보면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코로나와 상관없다. 사람 만나는 것은 절대로 코로나가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열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노란이 사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컨택보다 중요한 것이 지속적 팔로업이라고 정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네요. 그래서 지속적인 팔로업, 초대를 하실 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험과 방법 공유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네, 김수진 사장님. 네, 맞습니다. 이제 컨택보다 지금 팔로업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컨택을 잘 해놓고 팔로업을 못한다면 결과가 안 나오겠죠. 일단 팔로업과 초대의 효과적인 방법 말씀드릴게요. 일단 컨택 후에 팔로업 대상자를 좀 구분해서 팔로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소비자, 부업가, 사업가 정도로 구분을 해놓고, 사업가로 구분한 대상자부터 적극적인 팔로업의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명단을 한번 다시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팔로업은 지속적인 만남과 미팅 연결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일단 초기 사업 때 지속적인 만남이 사실 굉장히 두려워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만나서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 만나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거리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시면 스폰서와의 카운슬링을 하시면 돼요. 카운슬링을 통해서 제가 이분을 좀 집중적으로 팔로우를 할 건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고 이렇게 다 적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씩 준비하셔서 가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팔로업 노트, 저는 이제 팔로업 노트를 따로 썼던 것 같아요. 2분 계속 만나는데, 지난번에 이분한테 어떤 얘기를 했고, 이분한테 어떤 자료를 줬고, 이게 기록이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우왕좌왕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다 기록해 하면서 만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혼자서 또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는 것보다는 스폰서의 도움을 받는 거를 중간중간 이제 써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만났는데, 아, 이분이 도대체 이 사업을 할 것 같은데도 미팅에 연결이 안 되고, 상대 반응이 좋은 것 같다가 또 나쁜 것 같고 잘 모르겠다. 이때 이제 스폰서의 이대일 미팅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의 이대일 미팅을 통해서 걸러지는 분도 계실 거고요. 좀 더 집중적으로 스폰서가 미팅에 연결해 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미팅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분 계세요. 이제 미팅을 계속해서 이제 연결을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듣고 나는 이제 두 번 정도 들었더니 다 안다.
나더안 들어도 돼. 미팅을 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쓰는 방법은, 미팅은 사실 굉장히 쉽게 사업하는 방법이잖아요. 내가 혼자 다 배워서, 내가 혼자 다 만나야 되고, 정말 내가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이거는 아무나 누구나 할수 없는 사업일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미팅 안에 들어오다 보면, 지금 뭐줌 문화도 다, 줌 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아,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쉽게, 복제할 수 있는 쉬운 사업이구나.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게 바로 미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안내해드리고 계속 안내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게 방법을 또 제시를 해줘야겠죠. PMC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대면, 비대면 미팅을 통해서 지속적인 연결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업가나 이제 사업 소비자일 경우에도 언제든지 사업가로 전환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소비자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한 팔로우업 정말 필요합니다. 그 대신 만남에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나를 좋아하게끔 나와의 만남을 좋아하게끔 해주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저희가 만날 때마다 계속 사업 설명만 하고 무상 플레만 하고 저와의 만남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상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걸 찾아내고 같이 대화를 해내고 해서 이끌어내고 제품 관련 뭐 그분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담 없이 나를 만나게끔 그리고 저희가 QI를 하고 계속적으로 팔로우업 할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담 없이 소개만 해도 제가 해드릴 수 있다, 자신 있다 이렇게 소개만 해도 소득이 되는 부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제가 썼던 노하우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소비자들이나 부업가 이렇게 팔로우업 할때 그냥 가서 무턱대고 사업 설명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인 받는 방법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요새는 막 인증샷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그룹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저희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사인을 받아서 QI를 하고 사인을 받아서 그뭐 시상이 걸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 사인을 받았고 그분들이 부담 없이 들으시더라고요. QI나 사업 설명 부담 없이 들으시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만나 나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분이 이제 관심을 갖게끔 나의 꿈이라든지 아니면 그분과 비슷한 그런 성공하신 분들의 사례담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서 관심을 끌어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만남이 이어지다 보면 소개하거나 사업과 연결되면서 부업과 소비자도 사업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팅 연결은 팔로우업 할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 꾸준한 팔로우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제 사업자로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완도 되셨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주 사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에 애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했다고 본인은 생각하시고, 매출도 시스템 미팅도 참여 안 하면 기다려주는 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예, 이 질문에서. 네, 진짜 사장님. 네. 아, 예, 이것도 뭐, 사실 이제 저도 이분 질문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파트너분 때문에 속이 이렇게 막 타들어가는 게 보일 정도로 질문이 저기 하셨는데,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할수 있는 시기가 한 번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꾸 상대방이 이럴 거다라고 해서 짐작하시는 건 필요 없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파트너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소통도 마찬가지고, 혼자 생각해봤자,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예요. 자기 성향에 따라 그렇게 갈 텐데, 저는 그 혼자 고민할 바에는 물어보겠죠.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질문해보겠어요. 사장님, 저는 사장님하고 멋지게 사업하고 싶은데, 해도 바뀌고, 그쵸? 2021년도 새롭게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데, 사장님은 어떠세요? 저랑 사업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죠. 아니면 질문을 하셨는데, 나 사업하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적어도, 뭐, 각각의 뭐 리더분들이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는 하신다라는 분을 우리가 사업가라고 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주 3회 내지는 5회 미팅을 참석하시는 거예요. 부업자는 3회 하시는 거고, 전업자는 5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 3회 미팅을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졌지만, 오프라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할 사람이 있을 때만 미팅을 온다고 생각하시는 부업자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미팅을, 세팅한 미팅에 오는 것이 사업자의 의무예요. 그래서 거기 멤버십으로서 일조하는 것이,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리더들의 강의를 내 걸로 만드는 것. 맨날 똑같은 강의를 듣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사업가로서 할수 있는 말이 아니겠죠. 왜냐면은 저는 이진성 스폰서님 강의를 10년 동안 똑같은 강의를 듣는데 한 번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는데, 스폰서님이 강의하실 때그 강의 열정적인 강의가 내가 그때 무엇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달리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말을 하는 건 내가 사업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 3회에서 5회 미팅을 참석하시는 분, 두 번째, 유니시티와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시는 분들, 달성은 그 이후 문제예요. 사실은 내가 적어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미팅만 오는 건 나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내가 스스로 뭔가에 대한 것을, 목표를 갖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저도 2010년도에 제품 먹고 유니시티 사업에 조인돼 갖고 부업으로 진행했는데, 사실 2010년도에는 PMC 갔다 오고 뭐 그냥 미팅 다니면서 그냥 유니시티 좋은 사업인데라고 하면서 다녔던 거였고, 2011년도 부업을 했었거든요. 부업을 하는데 제대로 제가 뛴 거는 2011년도 5월이었어요. 정확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2011년도 5월부터 제가 유니시티 여행에 도전을 했어요, 디렉터를. 그래갖고 디렉터 도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죠. 9,000점을 하려면 내가 클린을 몇 개를 전달해야 될지. 그때는 한달 클린을 구성해갖고 최소 30명 가까이를, 25명에서 30명을 전달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배우자인 김선희 사장하고 15명 클린 전달하기로 나누고, 뭐 이거 너 15, 나 15, 이거를 못 전달하고는 서로 얘기도 하지 말자, 이러고 딱 하고 한 달을 보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둘다 부업이었고, 김선희 사장 같은 경우는 증권회사 다닐 때였는데 디렉터 가기 위해서 2주 휴가를 냈어요. 네,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되게 어이없죠. 클린 9개만 전달해도 되고, 텐스타만 해도 적인데.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 제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갖고 여행을 가겠다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이 나오고 그리고 실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4개월 연속 달성하면 그거였었어요. 부부가 가는데, 계획은, 목표는 4달을 해서 둘이 가기로 했는데, 세 번째 달은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세 번째 달은 못했어요. 사업가잖아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사업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럼 수정을 해야죠. 목표는 그거였는데 계획이 안 되면, 그러면 세 번째 달은 포기하고 네 번째 달을 해서 한 명이라도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번째 달에 달성해갖고 유니시티 여행을 처음으로 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사업을 한다는 의미는 유니시티와 관련된 목표 설정 후에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스폰서하고 상담하시는 거예요. 소통하시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목표는 스스로 설정하시면 좋겠지만, 못하면 스폰서하고 함께 내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아니면 지금 이 질문하신 사장님께서 파트너에게 그런 것들을 안 해주셔야죠. 사장님,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저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기다려주는 게 맞는 걸까요라는 표현에 사실 의문점인데, 그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세미나 랠리 같은 걸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세미나 랠리 같은 거할때 보면 올라오셔갖고 시니어 디렉터, 뭐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뭐 이렇게 달성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스폰서께서 자기가 말도 잘안 듣고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주셔갖고 이 자리에 설수 있습니다, 이런 스피치 하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스피치 하시는 분들은 스폰서의 말을 처음에 되게 안 듣던 분들인데, 이런 스피치를 하는 분들의 스폰서들은요, 제가 알기로는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보를 주고 아니면 빨리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잠시 내가 컨택했던 그 사람은 뒤로 밀어두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누구 하나만 쳐다보는 사람, 하나만 기다리는 사람은 여기 사업 유탑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이 사람이 이제 좀내 말을 알아들을까, 이 사람한테 뭔가를 기회가 필요한 시기가 됐을까라고 하면서 다시 재컨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의미를 재정립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다리지 마시고 또 새로운 사람을 찾으셔야겠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현주 사장님, 파트너 눈치 보지 마십시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김소영 사장님께서
디렉터 도전 시 최초 3개월에 집중해야 할 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이 질문에 대해서 김정숙 사장님. 네, 디렉 도전하면서 최초 3개월에 집중해야 될 것, 아까 신재욱 사장님이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먼저 명단 작성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하루라든지 일주일, 한 달, 목표 설정 잘 하셔서 내가 그날 그날 무엇을 해내야만 그 목표점에 도달할지. 솔직히 사업 시작하면서 디렉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 놓지 않으면 도달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희가 다이아몬드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아마 여기서 제가 제일 사업차 수가 좀 낮은, 그리고 디렉터 가본 지가 제일 가까운 그런 다이아몬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저도 2016년 4월 21일 날 사인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2016년 4월 21일 날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시작했었을 때, 그때 이제 4월달이 프로모션, 여행 프로모션에 9일 남겨놓고 이제 제가 사인을 한 거죠.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때 저도 역시 부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잠깐 회상하자면, 디렉터 조전하기 위해서 9,000점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전직에 보험회사를 다녔었는데, FC였는데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무언가 결과는 내는 일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도구를 만나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겁이 덜컥 났고, 그리고 기대하는 업라인 사장님을 보면서 결과는 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결과를 낼수 있을까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9일 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디렉터를 갈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9일을, 그러니까 하루를 3일같이 쓰겠습니다. 하루를 3일같이 써서 9일 남았으니 저한테는 아직까지 한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아침 저녁 쉴새 없이 뛰어보겠습니다. 디렉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디렉터 직급이 참 좋은 게 사업을 시작하지 얼마 안된 시간에 도전하는 직급이어서 실수도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잘 몰라도 지인으로부터 핀잔 듣기 괜찮죠. 내가 조금 슬럼프를 겪어낸다면, 업다운이 심하지 않다라면, 누구에게나 가서 어떻게든 들이밀어도 충분히 그 목표점을 향해서 내가 하겠노라는 내 눈에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결과를 내릴 수 있는 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디렉터 갈 때가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장거리 후원마다 하지 않고 소비자만 있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선에 한해서 굉장히 열심히 저희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를 했던 것 같고 정보를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 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져 보기도 하고요. 실수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쌓는 기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려드리자면 일단 적자 생존입니다. 적어야지만 삽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 잘 하시고요. 그리고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렇게 목표 설정 제대로 하셔서 스폰서 사장님과 업라인 사장님과 밀착하셔서 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내는 것은 내가 해내는 것입니다. 그죠? 디렉터부터 내가 나의 능력으로, 그리고 나의 발로, 나의 머리로, 나의 입으로 그 일을 해내고 성취하면 다이아몬드 아마 쉽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렉터 가장 아름다운 우리 사업의 꽃 디렉터를 가기 위해서 집중하시는 3개월을 아마 재미있고 열정적으로 보내신다면 그 후에 사장님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멋진 윈시티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디렉터일 때 많은 경험을 한 사장님일수록 성장이 저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렉터인 그 시간에 많은 경험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노하우를 잘 축적하셔서 파트너가 3개월 후면 아마 분명히 파트너가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우리 왜 그거 있죠? 복제. 제대로 복제하셔서 나와 똑같은 디렉터를 만드는 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건의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을 겁니다. 그죠? 다음 질문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사업을 조금 진행하신 분 같아요. 그죠? 사업하면서 슬럼프 있었나요? 극복 방법은?
네, 요 질문에 대해서 네, 가장 오래 사업하신 우리 김수진 사장님께서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시던지 슬럼프가 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직장 생활을 하건 자영업을 하건 뭐 전문직 또는 운동선수까지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슬럼프가 왔을 때 그만두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다시 업시키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취업하느라, 자영업 오픈하느라, 공부하느라, 운동하느라 정말 많은 공을 들였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근데 유독 네트워크 사업인 경우는 다른 일들보다 좀 포기가 쉬운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큰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만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쉽게 이 사업을 선택하셨고 자본금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업의 비전을 제대로 보시면 그 어떤 일들보다 가치가 크다는 거 아실 겁니다. 만약에 스스로 슬럼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업의 가치와 크기를 아주 조금 적게 보지 않으셨나, 아직 잘 모르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큰 사업이라는 확신을 가지셨다면, 작은 돌뿌리는 발로 차시고요. 큰 돌은 돌아서 가시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세아려 보니까 한 17년 정도 이렇게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슬럼프에 빠져서 미팅에 불참하거나 고민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단딱한 번, 이 사업이 진짜 되는 건가? 내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의심했던 적이 딱한번 있는데요. 그게 정말 초기 디렉터 가기 1년 정도 후에 제가 디렉터를 됐는데, 골드 디렉터요. 그 직급을 가기 전 그때였어요. 근데 저도 아까 김정수 사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디렉터 가기가 제일 어려웠고요. 그리고 제일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아요. 그리고 그 소중함이 지금도 가슴속에 딱 남아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극복했던 방법은 카운슬링이었습니다. 스폰서님과의 카운슬링을 통해서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럼 더 슬럼프가 커질 수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고민들을 스폰서에게 얘기하면 해결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도전해보자. 다시 으쌰으쌰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응원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생각에 힘도 되고 그런 또 방법을 찾아 나갔던 것 같아요.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 사업은 행동하면 결과는 무조건 나옵니다. 물론 이제 횟수에 따라서 속도가 이제 달라지겠죠. 카운슬링하고 방향 제시가 되면 행동으로 한번 다시 옮겨보는 거예요. 일단 내가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감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다운됐던 마음이 다시 업되기 시작하고요. 언제 내가 슬럼프였냐는 듯이 다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실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폰서님의 도움이 많이 되죠, 그죠? 힘들 때.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다른 QI 네, 질문을 부탁드린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예, 신재혁 사장님. 네. 네, 이제 QI 질문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 거의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을 때 보니까 상황별 이제 컨택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뭐 멘트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때 이제 저 이제 한 번은 정리는 하고 가야 될것 같아서 제가 손을 들었고, QI는 말 그대로 이제 퀄리티 인바이트라고 해서 우리 유니시티를 이제 알리는 데 있어서 누구나 쉽게 초대를 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초대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그가 원해야 초대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 미팅 한번 가자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이게 강요나 의뢰 입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내가 말하는 상황에 충족되면 초대하겠다라고 하는, 좀더 어떻게 보면은 질적인 초대를 하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이것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궁금증 유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QI는 초보 사장님들한테 필요한 거고요. 이진성 스폰서님한테 QI는 필요 없겠죠. 누구한테 궁금증 유발해갖고 어디 데리고 가도 스폰서님이 강의하실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시면 되지, 뭐 굳이 어디까지 데리고 오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 사장님들은 본인의 어떤 사업 설명, 쇼도 플랜을 잘할수 있을 때까지는 어쨌든 사업 진행이라는 것은 해야 되니까, 가장 좋은 것은 미팅 장소에 오게 하고, 줌 미팅에 오게 하거나, 아니면은 내 스폰서를 만나게 해서 우리의 이 비즈니스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을, 연결하는 것을 하는 게 처음에 쇼도 플랜 하는 것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 유발이라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많아서 조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평소에 정장이나 이렇게 갖춰진 비즈니스 복장을 안 하시는 분들이 유니시티 사업가로 이제 결단결의 하시고 복장부터 바꾸셨어요. 그러면 바로 사람들은 궁금증부터 가져요. 저분이 뭐 하지? 맨날 저렇게 추리닝 입고 다니고 평상복 입고 다녔던 분들이 갑자기 비즈니스 복장으로 외적 자세만 바뀌더라도 궁금증 유발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같이 전직에서 보험을 했던 사람이 보험에서 유니시티로 잡을 추가하거나 체인지 했다고 해서 외적 자세 하나 바뀌었다고 궁금증 유발이 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각각의 자기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지인들은 나한테 궁금증 유발이 될 만한 게 뭔지 빨리 파악하셔서 그걸 장착하셔야 돼요. 그게 그 복장이면은 복장, 외적 자세. 특히 뭐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그 외적 자세 중에서도 체중만 한 25kg 감량 되니까 사실은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궁금증 유발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QI예요. 내가 이렇게 된거 알고 싶어? 그럼 내가 안내해주는 미팅 와봐. 이거 들으러 와봐라고 하면서 제가 그런 궁금증 유발로 초대로 연결한다라는 거죠. 사업 설명, 유니시티가 100년 됐고 천연이고 양리작용을 하고 PDR 올라오고 이런 거 못해도 돼요. 12세대 보상 플랜 못해도 되는데 우선 내가 살 빠지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어필한 다음에 궁금해하는 사람한테 그러면은 이거 설명해줄 수 있는 곳에 가자. 이거 설명해줄 수 있는 분 만나자라고 하는 그것이 저는 QI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결국은 상대방이 원했잖아요. 제가 변한 것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처음엔 궁금증 유발을 하겠지만 결국은 다 사람들이 물어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물어보면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겠죠. 그럼 이제 내가 다가가는 거죠. 컨택하는 거죠. 내가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에 관심 있어? 이거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저는. 돈 버는 데 관심 있으세요? 라고 하면 그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둘씩 풀어가는 거예요. 저는 보험을 했잖아요. 저 보험을 억대 연봉이었는데 그 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다. 근데 나 새로운 비즈니스 간다. 내가 보험을 하면서 돈을 잘벌 때도 그 갖고 있던 그 어떤 의구심, 내가 계속 잘살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한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그때 사업 설명 못 하더라도 미팅에 초대는 하는 거죠. 당당히 그렇게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관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함께 내 얘기로 연결해서 초대하는 거. 건강에 관심 있어요? 건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30대 이후에. 그래서 부업으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벌고 싶으세요? 그런 거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알아보실 의향 있으세요? 라고 하면 그거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요즘에는 뭔가 자기 하고 있는 메인잡에 추가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이제 내 스폰서를 만나게 하거나 1대1 미팅으로 연결하거나 그다음에 미팅 장소로 연결하거나 줌 미팅 오게 하거나 하는 것들이 QI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초대를 하지만은 제일 좋은 것은 본인 스스로 쇼더 플랜, 사업적인 것들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 플랜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왜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질문에 있어서 내가 유니시티 사업한다고 상대방보다 우위라고 생각은 하되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약사님을 컨택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약사님한테 성분 얘기하고 함량 얘기하고 뭐 건강기능식품에 뭐를 얘기하고 아니면 질병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제말 듣겠어요? 그죠? 저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 어떤 멘트에 그 끌리는 게 아닐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왜이 사업하는지에 대한 것들 얘기를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들을 때요. 뭘 하냐면 그래서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뭔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 약사님한테 도움 줄 거, 그 대기업에 다니는 누구에게 도움 줄 거,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쇼도 플랜을 처음에는 연습을 하시는데 사람들 만나갖고 정형화된 쇼도 플랜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그때부터는요. 질문과 함께 할수 있는 쇼도 플랜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니즈에 맞게 쇼도 플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무슨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어필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듣고 나와 함께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그 어떤 누구 얘기를 들어서 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실행을 해봐야 되는데 초보자들이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아까 김수진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앞에 앉혀놓고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 해보지 않은 두려움 때문에 한게나 별거 없어요. 사람 만나서 내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과 건강에 대한 것들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럼 그때 질문 몇개 던지고 그 다음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거를 그냥 몇 개의 루틴으로 하다 보면 이제는 점점 더 그게 세련되진다는 거죠.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겁나는 것뿐이지 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것과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해야 될지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그 나는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거에 호감을 가져야 될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가서 쇼도 플래너라니까 사람들은요. 가서 유니시티를 어떻게 만났고 뭘 먹다가 변비가 생겼던 얘기부터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풀어가요. 그런 게 그런 건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나의 얘기를 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얘기를 상대방이 어떤 걸 듣고 싶어 할지 그 무엇을 말해야 될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되고 만나면 적어도 초보 사장님들은 이거는 말하고 오겠다. 이건 제안하고 오겠다. 이거는 클로징하고 오겠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목표를 갖고 자꾸 반복해서 해보시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도 않고요. 상황별 내가 쇼도플랜 자료가 없어도 명함 하나로도 컨택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QI, 상황에 따른 QI는 중요한 것은 각자의 현재 상태에서 지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궁금증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그런 것들, 어필할 수 있는 것들 빨리 찾으셔갖고 쉬운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외적 자세 바꾸고 그 다음에 살이 빠지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 다음에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질문하길 바라는 거고 질문하지 않으면 내가 질문하는 거죠. 나 요즘에 어떤 것 같아? 살 빠진 것 같지 않아? 내지는 나 요즘 활력 생겨 보이지 않아? 나 요즘에 새로 하는 거 있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질문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은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돈 버는 거 관심 있어? 건강에 관심 있어? 부업으로 200만 원 이상 버는 거 관심 있어? 그렇게 가능한 사업 알고 싶어? 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질문할 것들을 던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든 테이블에 앉았을 때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 판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는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것들을 갖다 정리했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할 말은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실은 너무 사업이 쉬워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어느 순간 재밌게 돼요. 예. 그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보험했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저랑 같이 사업하는 김선희 사장 같은 경우는 증권회사에서만 17년, 18년을 일해 있고 객장에서 고객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주문만, 그냥 매수만, 매수 매도만 했던 그냥 딜러였었어요. 그래서 컴퓨터하고만 대화를 했지 사람하고 대화를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도 잘 이렇게 대화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사업 하려고 하니까 사람 만나니까 말문이 트이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깨고 스스로 부딪히고 나아가면서 경험을 쌓으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QI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생각났어요. 그 신재열 사장님 파트너 사람들은 스폰서이신 신재열 사장님 모시고 가면 다 해결될 건데 간단한 걸 맞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네, 준비한 거 마지막 여러 다이아몬드 사장님들께서 너무 따뜻하고 또 질문에 마음이 느껴지셔서 이렇게 장시간 열정적으로 또 안내해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마지막 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병통치약 이런 말 들었을 때 강약 조절 방법은 직접 회사 제품 알아보시고 선택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단계 선입견 있는 분들께 유니시티 설명을 잘 하고 싶으시답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과정을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한 팔로우업을 부업을 하면서 잘 하는 방법은요. 결단결의하시고 본인 시간 관리 통해서 꾸준히 집중을 유지하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재구매 이어지게 하는 노하우, 꾸준한 소비자 팔로우업으로 평생 소비자가 되거나 사업에 관심 갖게끔 하시면 된다고 하시네요. 다섯 번째 질문은 사업자 마인드를 빠른 시간 내에 가질 수 있는 노하우는 배움에 있어서 시간을 내시고 활동량을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재 직업 있으신데 뭐 부업으로 잘 하실 수 있는 것은 부업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면 직급이나 수입이 아닌 결단결의를 할 시기가 분명히 오실 겁니다. 시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 진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하루 몇 시간 투자할 것인지 결단하시고 스폰서 도움 받으시면 잘 진행되십니다. 뎁스 드라이빙에서 스폰서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 사업에 대한 확신, 경험을 통해 가진 실력, 그리고 시간 약속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29세 문정주 사장님 질문하신 것은 원하는 것을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이며 유탑 안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팔로우가 초대 시 효과적인 경험과 방법, 우선순위 정하시고 지속적인 만남 가지시고 미팅 연결로 시스템에 잘 안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뭐 이렇게 좀 파트너 선생님 고민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정립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렉터 도전 시 최초 3개월에 집중해야 할 것, 명단 작성, 하루 일주일 한달 목표 세우세요. 그리고 사업하시면서 슬럼프 극복 방법, 스폰서와 카운셀링 하면은 다 됩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다른 QI 부탁드린다고 하신 거는 좀 전에 신재혁 사장님께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고 좋은 지혜의 노하우를 공유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 프랜차이즈 사업이기 때문에 뭐 창의력 필요 없습니다. 예, 모든 것이 시스템 안에 다 있고 시스템 안에서 내가 또잘 따라 한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길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마지막 그 스폰서님 마무리 해주시게 마이크 안 할까요? 예, 김수진 사장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오늘 미팅을 통해서 사업하시는 방법들,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으셨기를 바라겠는데요. 참고로 질문에 대한 정답이라기보다는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장님들이 직접 행동하시면서 경험이 쌓이시면 더 완벽한 답변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사장님들께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리고요.